이번에 살펴볼 것은 포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쓰는데 좀 특이합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니까 포이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6번이네. 6. 그렇죠? 그래서 여기 펑션이 들어가요. 어떤 펑션이 들어가냐니까 아규먼트가 주어지고 아규먼트를 컨솔 로그 하자. 로그 아이템 곱하기 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템 1이 여기로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달되죠. 전달돼서 곱하기 5 해서 컨솔 로그를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5, 10, 15 이렇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느냐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지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let result equal 담았죠? 그러면은 여기에 꼭 5, 10, 15, 20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들어갈 것 같아서 console log 해봅니다. log 해서 result console log 해보죠. 그렇게 해서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undefined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이렇게 주석을 쓸어놓고 돌보면은 undefined가 나올 뿐이죠. 여기 안 들어있다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치는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음 메소드들은 뭔가를 리턴 값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이치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펑션을 실행할 뿐입니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실행된 결과를 돌려보내질 않아요. 그죠? 그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다 리턴을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 억지로 리턴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그죠? 강제로 리턴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undefined죠. 그죠? 어떤 경우에도 포이치는 하나의 펑션을 각각의 아이템에 적용을 하지만은 그 결과값을 이렇게 다시 포이치 외부로 변수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포이치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성격입니다.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